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 대책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LH 수장 자리 공백까지 현실화되면서 정책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자, 일단 네. 향후 공급 대책 전망이 불투명해진 모습인데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네, 이번 사이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사 공급 대책의 기초 작업만 하고 물러나는 초유의 시한부 장관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당장 물러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의 공백이 현실화된 겁니다. 최 장관은 주택공급 입법이 마무리된 다음 달쯤 지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공급대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LH의 사장 자리도 당분간 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LH 사장 자리는 변 장관의 퇴임 이후 3개월째 공석입니다. 국토부가 LH 사장 후보자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존에 진행하던 인선 작업도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주택 수장 자리가 줄줄이 자리가 비게 되면서 정부가 진행하는 이사 공급 대책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주택도시 전문가로 불리며 이번 대책을 전두 지휘해온 변창흠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전국에 83만 6천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대규모 공급 대책이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토지주와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전면 철회 목소리까지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이달로 예정됐던 이사대책 관련 입법 작업도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차질 없이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책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최근 움츠러들었던 매수 심리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집값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선 당장 이달 도심개발 사업 관련한 후보지와 4월으로 예정된 2차 신규 택지 발표가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번 LH 투기 의혹 사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나섰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지난 주말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불법 투기와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직권 면직 등 강력한 인사 조치와 함께 수사 의뢰를 통해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LH의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를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강제 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또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LH 임직원에 국한된 토지 방지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다른 공기업 직원과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으로까지 범위를 넓혀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LH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투기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